지금 제가 기준을 좀 높인다고 이렇게 했거든요. 결론적으로 지금 안에서 제가 호구가 됐습니다. 지금 제가 다 잘하는 건 어떡합니까 이걸. 맞아요. 다 잘했어요, 오늘은. 아니, 다 누르셨어요? 죄송하님, 저도 다 눌렀습니다. 여기도 호구 한 명 더 아, 있었는데. 아,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너무 어려운 노래입니다, 이 노래. 라이브로 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노래고, 특히 진우 씨가 2절 파트였나요? 한번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, 전 진우 씨가 이렇게 안정적인 라이브 하시는 분인지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진짜 많이 늘었네요, 진우 씨. 아, 근데 이 팀은 이렇게 7명이 모인 다음부터 완전 다른 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, 진짜 이렇게 7명이 모였을 때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뛰어난 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버튼을 안 누를래야 참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사실 신곡을 발표하고 가장 첫 선보였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, 이미 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 무대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저는 찾고 있다가 노래가 끝났어요.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도 당연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, 이제 신곡, 새로운 곡을 받았을 때그 장면에 만들어내는 표정이나 제스처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, 그거를 좀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. 너무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우리 라이언전 심사위원님. 우리 그 14시 여러분 네. 얼굴들 피세요. 네. 괜찮아요. 잘한 거예요. 이 어려운 곡을 본인 애들이 이 정도까지 소화했다는 건 정말 선전한 거거든요. 이신군도 그 애들립 하는데 조금 틀린 것도 하면서 조금 멘탈 흔들린 거 보였어요. 근데 아 그런 거에 멘탈 무너지면 큰일 난다니까. 나중에 큰일을 할 팀인데 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 너무 잘했어요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 아, 너무 아까워. 아, 쉬워. 약간 이 노래에 좀 눌린 것 같아요. 그쵸. 막 기가 눌린 것 같아요. 맞아요. 노래. 아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, 약간. 다 멘탈이 무너졌어.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.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서. 너무 알아. 그게 속상. 와, 막 너무 안타까워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아, 나왜 이러지? 아, 난그 우리 응원하러 와주신 팬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좀 너무 좀 죄송했지. 아, 그래도 저희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호응을 해주셨는데 그분들한테 자랑스럽고 싶었어요. 고마우니까.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무대를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좀더 관객분들이나 보는 사람들이랑 더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다 같이 즐기도록.